믿음의 사람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을 떠나서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두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며느리 룻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 밭에 보리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삶의 역전은 전혀 꿈에도 꾸지 못하는 너무나 답답한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줍던 룻이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그 주인의 밭으로 우연히 알지 못하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침이라는 것은 흰내라는 뜻인데 짠이라는 뜻입니다.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그 평소에 잘 오지 않았던 보아스가 그 땅을 딱 밟은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룻을 만나고 룻을 보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삶의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축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의 배후 성경은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연이고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의 계획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그냥 주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임을 기억할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되찾고 있는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작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인생에서 믿음의 만남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인생에서 믿음의 만남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믿음의 만남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네,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믿음의 만남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살 때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서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나오미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룻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룻이 마음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기로 결심하면서 살아왔던 이 관계들을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믿는 믿음의 사람이 훨씬 약하게 보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자, 믿음으로 베들레헴 땅에 밟았을 때는 그들에게는 믿음의 관계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룻이 중요했는데 믿음의 관계를 가지니까 볼품없고 중요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되는 그 믿음의 인물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어떻게 룻을 이끌게 되었습니까?
그 만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나오미는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보다 며느리의 루세에 대한 피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가 많은 축복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 자신도 과부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자신보다 다른 룻, 며느리 룻을 생각하며 그의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들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정을 허락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 믿음의 각오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너의 인생을 복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자신보다도 며느리 룻에 대한 관심 그리고 축복에 더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인생의 방향과 계획을 세우는 일에도 기도함으로 동참했습니다. 마치 내일처럼 같이 해볼까요? 마치 내일처럼. 마치 내일처럼. 네, 나오미는 룻의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 기도함으로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동참하고 계획해주는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고 믿음의 만남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된다. 이건 믿음의 만남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만남은 나 자신보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가 훨씬 더 축복받고 훨씬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우리는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그의 인생의 방향과 계획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하는 동참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밭에서 아주 선대함을 받아서 많은 양식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본인에게 의사를 타진하지 않고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면서 확신된 마음을 가지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아멘. 오늘 나오미는 룻이 만나야 할 이가 보아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바로 이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구약에서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형이 죽고 없어지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전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가정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모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가고 책임지기 위하여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라는 말은 그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 내가 결혼해서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갈 자라는 말을 오늘 나오미가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을 물을 자의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경제력이 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토지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과부는 토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그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물을 자로 그 가문의 사람을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사람이니 그와 청혼을 하라 라고 나오미가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믿음으로 만나고 나니까 서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만나기 전에는 불쌍한 마음만 생겼어요. 불쌍하다, 참 안됐다, 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니까 서로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자, 옆 사람 좀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믿음의 만남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만남이 깊어갈 때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영향받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나에게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교제하여 믿음으로 만나서 믿음으로 영향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학습으로 또 유아 세례로 또 새로운 삶을 계획하며 출발하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믿음의 만남을 귀히 여기라. 네, 오늘 나오미는 나오미를 따를 때 룻은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별 기대 없이 따라왔습니다. 그저 불쌍한 마음에 따라왔던 그 나오미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조력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얼마나 서로서로가 귀한지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다 귀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안경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교제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만남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오늘 나오미가 아주 아름답게 룻을 꾸몄습니다. 없는 재산에 다 동원해서 향수도 뿌리고 좋은 옷도 주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그가 한 계획은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발 아래 누우라. 발 아래 누우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위험한 것처럼 보여지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꺼냈습니다. 이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룻이 순종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빠 같은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담은 사람들 몰래 그가 자는 곳에 가서 발치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들이죠. 세 번째는 모든 상황을 들었다면 생각할 여유를 줘야 되는데 오늘 당장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은 뭐냐? 그가 처음 나오미를 따라올 때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는 기억합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오히려 룻의 행복을 기뻐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미루어야 될 상황에 있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바로 어머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젊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요, 말은 잘하는데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룻은 말과 행동으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늘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걸러내어서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에이 하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에이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불순종을 만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룻이 만난 환경과 여건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지만 오늘 룻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 오늘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깊은 잠을 잘 때까지 지켜보다가 담요를 들치고 그의 발치 아래 누웠습니다. 밤중에 잠을 깬 보아스가 한 여인이 자기 발 아래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기 2장 13절에 처음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룻에게 사정을 듣고 말했을 때 이 룻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이삭 줍는 룻이 저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녀라는 뜻은 쉬프하라는 뜻인데요, 이 하녀라는 것은 매우 하찮아서 당신 곁에 조금이라도 갈 수 없는 아주 천한 신분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음에 품은 룻이 용기와 자신감을 내어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종이라는 뜻은 시마라는 뜻이거든요. 이 시마는 시첩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주인과 가까이 있으면서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관계로 자신이 이제는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어디서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그에게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는 저는 하찮은 하인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서 저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 말은요, 청원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는 것은 청원의 의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남녀들이 탁 길을 걸을 때 옷을 탁 벗어가지고 춥지 이러면서 옷을 탁 입혀주잖아요. 사실 청원의 의미거든요. 청원의 의미. 오늘 용기와 효심에 감동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너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근데 이 날개라는 뜻이 뭐냐면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날개, 하나님의 날개라는 말을 말씀으로 룻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할 때 이 날개,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아스의 말을 딱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했던 그 복을 당신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이 룻이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네,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의 잣대로 볼 때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 젊은 과부가 부자 영감을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 당시 문화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당시의 중동 지방에는 여자가 청혼해야 결혼이 성사돼. 남자가 좋아서 히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좋아서 청혼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나한테 덮어주시오 라고 청혼해야지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계대 결혼으로서 고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무도 대를 이을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대를 이어라 라고 주신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룻은 율법이 정해준 남편 될 자격이 있는 보아스에게 자신의 모든 결정을 위임하는 정중하고 겸손한 청원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은 그저 시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네 명의 여인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룻이 기록되는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가는 바로 순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과 책임지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다림과 책임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책임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리고 룻을 간절히 원했지만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청혼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룻에게 11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그를 향해서 전적인 보호를 약속하고 룻의 품행과 현숙함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청원하고 마음에 들고 칭찬해도 그들에게는 뛰어넘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차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아스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보아스에게 룻이 적극적으로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10절에 어린 과부로서 젊은 사람을 택할 수 있으나 나이든 나를 택한 것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이다. 네,
라고 말하면서 수동적이었던 보아스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돌아서는 그런 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자신이 가까운 친척의 두 번째 서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서는 혈족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대에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은 토지도, 가옥도, 가족의 생계도, 저당물도, 부채도, 안전의 책임도, 가문을 이어가는 책임도 다 그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쉽게 내가 대를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서열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그 서열에게 아침에 묻기를 생각하고 룻에게 결정을 보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오늘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얼마나 아주 합리적이고 공평한 사람이냐 하면은 자신이 정확하게 결정해 주지 못할 때는 그 일을 정확하게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확인하고 대답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난 룻이 혹시 명성에 밤에 남자 집에 들락들락했다는 이야기를 소문이 나면 그 명성에 큰 흠집을 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라. 그리고 롯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결을 지켜주는 일들을 오늘 보아스가 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육체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했어요.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추수한 보리를 여섯 번이나 탁 대어서 그 룻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늘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해요, 부족해요, 내가 어려워요, 이렇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그에게 주므로 룻과 나오미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충분한 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 내가 참 좋다 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빈손을 채우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회가 이웃을 돌보는 책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빈손을 채워주는 그런 책임감이 오늘 보아스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빈손을 채워주라,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빈손을 채워주라는 책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장의 말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책임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 책임이 네 번이나 나오는 것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출발하면서 책임을 가지는 것, 특별히
권리와 책임에 있어서 권리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고 입교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나는 에덴교의 입교인이다. 나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장되었어요. 그래서 이 입교인들과 세례는 투표도 합니다. 임직할 때 투표도 하고 결정할 때 손을 들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그런데 권리는 뭐가 따라야 된다? 책임이 따라야 된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권리를 가진 보아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책임이다. 책임.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여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주장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물을 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가문을 이렇게 주겠다 해놓고 권리는 얻어놓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가정에 상처를 입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우리의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권리를 얻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교회 상처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아스는 자신이 룻을 만난다는 설레임에 빠져있지만 마음에 생각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새로운 출발은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가정이 상처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 권리만 기뻐하지 말고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보아스의 승낙, 기다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대답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수가 있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급하면 망합니다. 성급하면 일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놓고 기다리지 못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룻은 생명을 다하여 청혼하고 보아스를 만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해야 될 것은 앉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인스턴트 신앙이 아닙니다. 뚝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뚝심을 가지고 앉아 기다리는 것은 혈기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새로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게 중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여 뚝심 있게 앉아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뚝심을 가집시다. 뚝심을 가집시다. 네. 평소에는 남자가 목에 잡다가 위험한 일이 있어 제일 먼저 도망가지만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잡아 기다려야 응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을. 자, 오늘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나오미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조합니다. 왜 응답이 안 올까? 왜 시간이 걸릴까? 이런 초조한 마음 가운데 있는 룻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상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우리는 조그만한 일에 발끈발끈합니다.
아니 보아스가 왜 빨리빨리 대답 안 해줘? 라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여 불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지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앉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보아스가 다니면서 서열 첫 번째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이런 일을 만났으니 이렇게 해 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룻이 설쳐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놓고 최선을 다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